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도로리 산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행사 형사포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지난 여름이 기상 관측상 사상 세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은 2차 미국 정상회담 와중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제73기 해사 졸업식 인간식 축사에서 한반도의 총성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3월이 되면서 단력상으로 가을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여름이 기상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여름은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2017-18년 여름과 두 번째였던 1934년 35년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둘러싼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크게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호주 쪽에서 몰려온 열파도 여름 막바지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여름은 특히 초입부터 폭우와 빈번한 뇌우 등 불안정한 날씨로 시작돼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뜨거운 햇볕 속에 극히 건조한 나날이 이어져 오클랜드, 노스랜드를 포함한 북성 거의 전역과 남성 북부인 넬슨 타스만 지역이 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현재도 일부 지역은 가뭄 상태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특히 넬슨과 블루 지역은 40일 연속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관측사상 네 번째로 긴 비가 없었던 날짜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월 초에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여름에 해밀턴과 타론과 역시 3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지역 기록상으로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최고 기온은 1월 31일에 노스 캔터버리의 햄머 포레스트에서 기록된 38.4도였습니다. 북섬 동해안 웨이어브 프린트 지역의 마운트 만웅관의 메인 해변이 뉴질랜드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행 전문 웹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최근 발표한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마운트 만웅관의 해변은 6년 연속 뉴질랜드 최고 해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웨이어브 프린트 관광당국은 이 해변은 태평양을 향한 막히지 않은 전망과 수영에 적합한 잔잔한 파도 그리고 넓고 흰 모래 백사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변은 또한 남태평양 지역에서도 네 번째로 좋은 해변으로 선정됐으며 이 지역 1위에는 호주 시드니 맨리 해변이 그리고 2위에는 골드코스트의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베이어버 프린트 지역에서는 파파모아 해변이 4위에 그리고 오호페가 5위에 올랐고 파일로트 베이가 8위에 오르는 등 모두 4곳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해변으로는 오클랜드 피아 해변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코로만델의 핫 워터 비치가 세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뉴질랜드는 30개 국가와 추가로 조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모두 90개 국가들과 탈세 방지하기 위한 정보 교환 협정으로 조세 관할 구역을 넓혔습니다. 스튜어트 내쉬 조세부 장관은 어제 강요회에서 결정된 데 따라 OECD와 G20 국가들과 함께 조세를 피하는 탈세 활동을 막기 위한 공동협조체제 국가들이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ILD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로 재산을 숨기고 조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는 쿡 아일랜드와 사모아, 스위스, 파키스탄, 파나마, 마카오, 나이지리아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많은 국가들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인 개인 구좌 또는 개인 운영 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지역은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중심지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QV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QV 자료에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2월 말까지 지난 3개월 동안 0.7% 올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3% 인상으로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68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혹스베이와 네이피어 지역이 지난 1년 동안 12%의 가격이 올랐으며 더니든도 도심 지역이 14%나 오르면서 평균 주택가격이 45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클랜드의 주택시장은 지난 3개월 동안 0.6% 떨어졌으며 지난 한 해 동안 0.9%로 평균 가격은 104만 달러를 약간 넘었습니다. QV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인상률이 6.5%에서 3%로 떨어졌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히며 가격이 높은 지역은 오르는 폭이 적지만 어퍼헛과 같이 첫 주택구 입자나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적당한 지역은 1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키위 과일의 수확 시기가 본격적으로 곧 시작되면서 키위 수확을 하는 근로자들은 일당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은 농장들을 골라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키위 산업 관계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수확철에는 시간당 평균 23달러 50센트 시급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농장들은 근로자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확량에 따라 시급을 조절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농장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가면서 금년도 키위와 골드 키위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18,000명 정도의 계절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00명 정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금년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위 농장들은 단체로 힘을 모아 계절 인력 확보를 위한 광고를 하고 있으며 3월 하순부터 6월까지 주로 대학생들과 실업자, 정년 퇴직자들과 백패커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원예 산업 수출 품목으로 키위 생산량은 지난 2017년 1억 2,300만 트레이드에서 2027년도에는 1억 9천만 트레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후 수익액도 2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식품 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비드푸드 NJ는 2024년까지 케이지 프리 계란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드푸드 NJ는 전국적으로 15,000명의 고객이 있는 식품 서비스 업계의 주요 공급 업체로 호텔 업계에 가장 많은 달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케이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계란을 판매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세이프에서는 비드푸드 엔젯의 발표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프 관계자는 뉴질랜드의 주요 수확업자들 모두가 케이지 학대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케이지 안에서 생산된 계란은 곧 과거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BN 스토프 뉴스 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와 페넷마켓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5원 5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3원 2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7원 9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며 가벼운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구름이 끼겠으며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 한우성이었습니다.
스페셜 게시판입니다. 먼저 봉사자 모집안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259-259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의 날에 브로셔, 광고, 부스, 자원봉사, 공연 신청, 그리고 후원을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인의 날은요, 3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들의 정착 도움을 위한 인포나우 서비스 안내입니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인포나우는 교육, 주택, 영어 학습, 일상생활 및 보건 서비스와 같은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포나우에 연락하는 방법은요. 0800-4636-669번으로 전화하셔서 아시안을 위한 선택 1번을 누르신 후에 한국어 선택 5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화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